안녕하세요. 가정에서의 어린이 경제교육 박은정입니다. 경제교육, 이 경제교육은 생활 그 자체라고 하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초등학생들에게 부동산 투자 방법처럼 지나치게 돈 벌기 중심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경제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해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제 옆에 어린이 경제교육 전문가 황지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경제교육, 경제학 원론처럼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권에서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하듯이 돈의 관리도 전부는 아닐 거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을 생활 속의 주체로 인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소비자이고 또 생산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경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경제 용어나 원칙 등의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와 합리적인 사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실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가 경제 용어와 경제 원칙과 같은 핵심 개념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그 경제 원칙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 원칙이라는 것은 시험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최대한의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제의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지혜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아이들이 단순하게 책을 읽거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제시해주는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쌓여서 하나의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바로 경제 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린이 경제 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경제 교육을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경제 교육의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먼저 경제 지식. 경제 지식은 경제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는 도서,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경제적 사고력 키우기. 생활 현장에서 경제 원리의 이해와 합리적 생각, 또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생활 경제와 실물 경제. 이것은 소비, 저축 등 실제 경제 생활의 교육 분야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또 경제적 사고를 또 키우고 일상생활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생활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고나 행동, 선택이나 어떤 지식이 종합이 되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의 경제 교육 역시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만 드러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소비 교육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솔직히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자기 절제 능력이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충동 구매에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작게는 아이 책상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고요. 조금 넓게 잡으면 아이의 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과정인데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한번 나눠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충동 구매와 또 자기 책상 서랍 정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대개의 경우에 저희들 책상 서랍을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혹시 만약을 위해서 구입했던 물건들이 꽤 많을 텐데요. 아이와 함께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이것을 구입할 때 우리가 왜 구입을 했었는지 어떤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샀다기보다는 충동적인 소비가 저희 생활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보는 과정입니다.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야단을 치면 또 큰 역효과가 나기도 하겠죠? 아이들은 이제 어떤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았다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아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했구나 하는 반성하는 마음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좀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책상을 서랍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 물건을 샀을까 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먼저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린이 소비 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파는 기업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모들이 자녀의 경제 교육에서 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기업의 역할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일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는 게 바른 판단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충동구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다. 또 새로 나온 장난감의 가격을 직접 조사하게 하여 시간이 지난 뒤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줄 때 각각 다른 회사의 요금 체계를 알아보게 하여 가격을 비교하는 법 등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가격을 비교하고 또 조사하는 습관을 기름으로 인해서 우리 그 기업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소비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소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소비일 것입니다. 이런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건을 살 때 신중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이것을 또 도와줄 만한 또 세 가지 지침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물건을 사기 전에 꼭 생각해봤으면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물건이 없으면 지금 내가 곤란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물건이 정말 내가 갖고 싶은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올바르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지침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생각해야 할 지침 세 가지. 지침 하나,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광고에 현혹되게 되면 충동구매가 되기 쉬운데 이럴 때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생각하고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네, 첫 번째 지침이 바로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인데요.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면 이 판단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사실 좀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는 과정인데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눈에 띄었을 때 이 부분을 수첩이나 혹은 다이어리 일정 부분에 이제 좀 기입을 해두었다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생각을 해봐서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구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이렇게 굉장히 오래 기간을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짧게 하루 이틀 정도 잡는 게 좋을까요? 물건에 따라서 혹은 또 각 개인의 그 구매하는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구매하는 날이라는 시간을 좀 둬서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지침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침 두 번째, 이 물건을 정말로 갖고 싶은가?
모처럼 용돈이 생긴 다영이 상점의 예쁜 상품에 넋이 빠졌는가 싶더니 어라? 지갑을 열려고 하네요. 안 돼요. 네, 오늘도 역시 다영이가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충동적인 구매를 하기를 원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경우에 이런 욕망을 누르는 일은 건전한 소비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좀 삶이 건조해지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한데요. 그 일상에서의 조그마한 사치는 우리 노력이나 어떤 절제에 대해서 스스로 상을 주는 개념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지침은 어떻게 보면 생활이 필요한 필수품과 또 사치품으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은 크게 사치품과 필수품을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어떤 가격의 변화나 혹은 내게 주어지는 소득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가 일정한 양을 구입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치품이라는 것은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욕망에 의해서 구입하는 물건은 사치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물건은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기 전에 생각하고 사고 난 후에 후회 말자라는 그런 표어 같은 경우를 그 문해에 붙이고 있다면 장을 보러 가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조그마한 사치는 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친 어떤 사치 과정은 저에게 후회의 삶을 남길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물건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느꼈던 어떤 일시적인 감정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럼 물건을 사기 전에 마지막 지침이 하나 더 남았는데 함께 알아보시죠. 지침 세 번째, 이 물건을 살 때 내가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자녀들에게 소비의 양면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흔히 소비는 물건이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소비의 다른 얼굴은 지출. 물건을 산다는 것은 그 물건을 얻는 대신 돈을 잃는다는 걸 생각하게 해야 한다. 네, 물건을 사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물건을 사서 얻는 게 무엇이고 또 물건을 안 사서 얻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또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또 기회비용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 기회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주어진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되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지침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네, 이렇게 많이 또 지키다 보면 역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 다영이가 그 부작용을 한번 겪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엄마와 함께 마트로 쇼핑 나온 다영이. 다영이는 엄마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라고 했지만 가격표를 보고 만지작만지작 할 뿐 선뜻 고르지를 못합니다. 다영아, 과자를 왜 자꾸 내려놔? 돈 아껴야 된단 말이야. 아끼는 건 좋은데. 아하, 다영이는 돈을 잃고 싶지 않기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것이었군요. 안 돼요. 네, 그래요.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긴 한데요. 그 소비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다영이처럼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사지 않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저 무조건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가 요즘은 좀 자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소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자주 볼 수 있도록 종이에 쓰거나 또는 프린트해서 아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아이의 용돈기 입장 표지나 혹은 다이어리에 붙여놓거나 이제 지갑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수시로 보고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면 오늘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의 우리 아이 경제 교육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